위경이 대체 기별도 없이 어딜 간 게야? 장군! 장군, 지금 위경께서 가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위경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위경께서는 전진검 댁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어라! 어찌, 이거, 편사단이 벌어지겠구만. 위경, 지금 그 칼로 나를 패려는 겐가? 내 자네한테 목숨을 맡기러 왔네. 뭐라? 자네 목숨을 맡기다니? 자네가 금왕제의 순문사를 노린 내 군사들을 전멸시켰다고 들었네. 내게 충목을 맹세했던 충의군들이 괴멸당했으니 내 수적이 잘려나간 것이나 진배가 없네. 하나, 내 날개가 꺾였다 할지라도 저따위 유약한 황실에 충성을 바치자는 마음은 죽어도 없네. 또한 제한 목숨 건지고자 쓰리개까지 내버린 조정놈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 허면 끝내 역성 혁명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뜻인가? 패장은 유구무원이라. 내 자네한테 졌으니 내 목숨을 어찌 처결하든 자네 뜻에 맡기겠네. 이방에 자네가 나와 역성혁명을 하지 않겠다면 이 칼로 내 목을 치게. 위경, 정녕 반역자로 죽겠다는 것인가? 사내가 세상을 향해 포부를 펼치다 뜻이 꺾였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내 목을 치게. 어서 내 목을 베게. 예, 아버지. 오늘 밤 전중간과 위의경이 사생결단을 낼 듯 싶사옵니다. 어찌 방 안에서 아무런 추적도 들리지 않는 것이오이까?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니오이까? 어허. 잠시 기다려보세. 위경, 일어나게. 이 방에 어찌 나를 이리 구차하게 만드는가? 어서 내 목을 베게. 내 이미 자네 마음을 베었으니 되었네. 뭐라? 자네가 내 손에 목숨을 맡긴다는 뜻이 진실한 것을 알았으니 됐네. 이걸로 반역자 위경 죽은 것이. 한날 한시에 죽기로 결의를 한 자네를 빌 수가 있겠는가? 자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재원이도 죽어야 하네. 이방에 정녕 나를 용서.
용서해 주는 것인가? 우리 사이에 용서하고 못할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 용마의 갈기를 내 품에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용마의 피를 나눈 형제일세. 내 자네를 잃고 천하를 얻어본 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망이 이 사람 못나게 울긴. 자, 이만 일어나게. 고맙네. 내가 오늘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전중감과 위경은 어디 있느냐? 최장군, 어찌르는 것이오이까? 미중낭장! 이놈은 나서지 마라. 전중감! 당장 밖으로 나오게! 재원이! 자네 왔는가? 전중감, 이고를 어찌하였는가? 어찌하다니? 그 무슨 말인가? 내 다 알고 왔으니 시침이 잡아댈 생각 말게! 자네가 이고를 해치웠다면 내 당장 이 자리에서 자네와 결판을 낼 것을! 아, 내 이고를 해치웠지! 뭐야! 전에! 그 어찌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겐가? 아니, 자네 멀쩡한 겐가? 아, 멀쩡하다 마다. 그러면 내 무슨 일이라도 당한 줄 알았는가? 자, 오랜만에 우리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술이나 한잔하세. 들어오게. 못하는가? 들어오시게. 뭐라? 이방이와 이고가 화해를 했다? 예, 지금 전중간과 위의경, 거기에 채공신까지 천동택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 하옵니다. 이방이가 이고를 죽이는 대신 감싸 안았구만. 아버지,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들이 오늘 이후로 철옹성같이 굳게 손을 맞잡는다면 이 낭패가 아니옵니까? 애비가 이방이한테 이고를 죽이라고 부추겼으니 예비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게다. 하면 장차 어찌해야 하옵니까? 글쎄다. 내 전중감을 야심이 큰 위인으로 봤건만 어찌 이거를 살려준 것이.